Welcome to Game World. 안녕하십니까, 게임 월드입니다. 예, 스토리 104-10인데요. 아, 굉장히 어렵습니다. 초선 매혹 걸어주시고요.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저기 장료거든요. 아, 저 료리아이가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초반은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데요. 예, 적 한 마리 아웃시켜주고요. 그 다음 공 써주시고 피 치우고. 아, 이건 진짜 사기다. 이거 1번 5번 자리가 좀 취약해 보이는데요.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고 1번 5번 자리를 한번 보강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1번 5번 자리에 송구원 보현사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송구원 보현사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여포 대신에 제갈량 투입하고요. 그 다음에 무기는 여령기하고 제갈량한테 몰아주고, 전원 같은 경우에는 여령기만 파죽짓 해주고 나머지는 다 가오 주겠습니다. 제갈량도 마찬가지로 가오로 다 변경하고요. 아까 게임을 통해서 1번 5번 자리가 취약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손건 보현사 실드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. 네, 조조 매혹 걸어주시고 다시 시작합니다. 아, 송건이 굉장히 약하네요. 피가 쭉쭉 빠지는데요. 실드 될 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. 매혹 걸어주고, 실드 찼습니다. 아, 이제 좀 안정화 됐는데요. 아, 다행입니다. 이제 료라이 공 나올 텐데요. 아, 예, 가볍게 막았네요. 확실히, 성분 보현사로 바꾼 다음에 1번 5번 자리가 좀 탄탄해졌는데요. 예, 한 마리 아웃됐지만 적도 한 마리 아웃됐고요. 외옥 다시 걸어주고 침무 피치우기 써주고. 아, 이제 여령기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요. 아, 매혹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쌍피. 예, 여령기. 아, 이거 잘하면 깰 수 있겠는데요. 여령기 이제 날아다닙니다. 신호 한번 써줄까요? 아, 이게 이렇게 쉽게 풀려야 된다고요? 아, 진짜 이 덱은 104-10에 최적화된 덱입니다. 정말 강추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